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전시하려고 준비를 다 해냈었는데 2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한 달 만에 그러니까 5월 20일 정도 하게 됐는데 4월 20일쯤에 연락을 받았어요. 휴관을 한다고. 그래서 그냥 마냥 기다렸는데 작년 11월에 조선일보가 폐관이 됐어요. 드디어. 그래가지고 그러는 차에 새만미술관에서 먼저 잡혔었는데 여기가 갑자기 우리 평론가분 교수님이 나온다고 그래서 작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새만미술관에 가서 두 달간 3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두 달간 이제 전시를 하게 됐어요. 여기서는 일주일을 하고. 제가 추상을 하면서 파란 작업을 해서 한번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흑과 백으로 하는 편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하는 작품이 주로였는데 이번에는 흰색을 다시 흰색으로 주가 되게끔 이번 전시는 그렇게 됐어요. 제가 추구하는 거는 검정도 이건 먹색이 제 표본색이에요. 먹. 그냥 아크릴이나 유화에서 느끼는 그런 서양화에서 느끼는 그런 검정이 아니고 우리 동양에서 느끼는 그 먹색은 더 달라요. 조금. 엄청 함축적이고 그래서 저는 동양적인 먹색을 표본으로 내기 위해서 많은 그 저 나름대로 색을 섞어요. 그래서 저만의 그 검은색을 내는데 그거는 전시할 때마다 내가 푸른색을 더 넣는다면 푸른 검정이 되는 거고 이렇게 달라져요. 거기다 초록을 더 섞으면 아주 또 재밌는 색이 나오고 붉은색을 더 넣으면 아주 또 다른 색이 나와요. 이렇게 검정이지만 똑같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그런 느낌에서 저는 굉장히 검정을 매력적이게 느꼈고 또 이번에 흰 작업을 하게 된 거는 가장 제가 최종 목표는 명상적인 작품을 하는 거. 그래서 제 그림을 보고 가장 그 명상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전시장을 여기 다 비운 것도 어떤 힐링을 한다든가 몇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 느낄 수는 없고 몇 사람만이라도 내 작품을 보고 힐링할 수 있고 작품에 걸어 들어와서 그런 걸 느낀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작업을 했고 창호지에서 비치는 그 색 있잖아요. 밤이 창호지를 통해서 보인다든가 또 안에 무슨 그 불이 창호지를 통해서 보이는 그런 거 그 실루엣 아마 그런 거를 제가 성공적으로 표현한다면 제가 아마 추구하는 가장 그 하이한 그런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구상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하고 또 구상을 할 때 모든 걸 섭렵했어요. 그러니까 수묵화도 하고 수채화도 하고 그 다음에 판화까지 이런 모든 것을 하면서 저는 이런 쉐이프 그러니까 어떤 구성적인 거가 자꾸 단순해지는 것이 가장 제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물을 있는 대로 그대로 그린다는 것은 저한테는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사물을 계속 단순화하다가 단순화하고 또 단순화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게 이제 면이 줄어들고 선이 줄어들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근본적으로 이 목표는 많이 그 뭘 그 면을 가지고 얘기한다든가 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적은 면과 가장 적은 선과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훌륭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 아 누가 남이 뭐 어떻게 하는 그건 관계없이 제가 끝까지 가장 적은 면선 색 이런 걸 통해서 나 자신을 표현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네, 엘리베이터를 딱 내려서 여기서 문을 열면 열의 아홉은 아 아무것도 없네 하고 그냥 돌아가요. 그리고 한 명 거기에서 이제 뭐 열의 여덟 명 정도는 그렇고 한 명 정도는 들어와 가지고 뭐야 이게 이런 식의 반응과 얼굴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전시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저기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하면서 최종 목표는 정말로 눈 밝은 사람 다섯 분만 보는 걸로 그러면 만족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제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든가 그 일반 분들이 대중 관람객들이 와서 그러는 거에 굉장히 제 마음이 막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는 않았어요. 재밌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이었지.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다섯 분 정도 와서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추상의 대가들이 오셔서 다 보셨어요. 아, 다 보시고 제 지도 교수님도 와서 보시고 다 보셨는데 그분 나름대로들 심각하게 또 왜냐면은 지금 추상미술 완전하게 이렇게 차가운 추상미술 또 그런 분이 별로 물론 단색화가 뜨긴 하지만 단색화 내에서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조언해 주셨고요. 예, 그 다음에 제일로 나는 깜짝 이번에 놀랐는데 여류화가가 이렇게 추상작업을 이런 식으로 쥐고 있는 사람은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네요.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로 제 나이대에 나 후배들이 이렇게 단순해 하고 이런 추상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없었던 거예요.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아 내가 앞으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아 그러니까 유명 그 작가라고 하면서 현존 작가나 이런 작가라고 하면서 네임별로 올라오는 분들이 다 남자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현존 작가 저도 놀랐어요. 저는 그 작업실에서 작업만 하는 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외부의 단절이라고 할까 그런 걸 별로 기웃거리지 않아서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제가 아 이런 쪽으로 그래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 그림이 어떤 명상센터에 걸렸으면 좋겠어요. 마크로스코 같은 최종 목표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제 그림이 색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앞으로 제가 이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더라도 가장 내 그림을 보고 명상적인 그림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마음 또 많이 방황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런 명상적인 그런 걸 느끼고 좀 마음을 이렇게 평안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그림을 계속 추구할 것 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희라고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 그림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했지만,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때부터, 젊을 때부터 계속 이것만은 할수 없었고, 미술 학원을 한 20몇 년 했어요. 하고 어느 날, 과연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회의가 오면서 학원이 정말 잘 됐을 때 과감하게 적게 됐어요. 그리고 홍대 대학원을, 미술대학원을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했고, 준비해서 들어와서, 그 다음은 이 그림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하던 걸 접고 생활에 도움이 됐던 이런 경제적인 거를 어느 정도 정말 이 정도면 베이스, 기본은 됐다고 생각돼서 이제는 그 경제적인 그런 건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이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 젊을 때부터 못했던 거 그걸 폭발적으로 제가 몰입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